아니 그 이제 오늘 주제가 이제 태양은 가득히인데 네. 오늘 그 저희에게 태양의 신비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겠다고 우리 궤도 씨가 너무 좋습니다. 흔히 태양은 이제 태양계의 심장 출발점이다 얘기를 하는데 이게 태양은 어떤 천체입니까? 태양은 결국 별이니까 네,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입니다. 태양은 46억 살 정도라 사람으로 치면은 지금 딱 좋은 나이 저희 정도 46억 살이에요? 46억 살 딱 좋아요. 한 120억 살 정도로 수명을 보고 있으니까 네, 태양의 수명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태양의 수명을 보통 한 120살 정도 120억 살 정도 보고 있고 사실 MZ세대랑 비슷해요. 태양도 지금 MZ세대 약간 끝물 MZ 저희랑 지금 태양이 끝물 MZ예요? 네. 아니 그럼 태양이 그럼 없어지면 이거 우리 태양계 다 그럼 120억 년 되면 다 작살나는 거예요? 작살나죠. 없어져? 네. 이게 별의 진화 단계가 있어요. 엄청나게 커져요. 적색거성으로 커졌다가 나중에 백색외성처럼 작아집니다. 근데 태양이 이렇게 사라진다는 거 처음 알았어요? 네. 태양도 이제 결국 작은 하얗게 빛나는 전구같이 될 거예요. 나중에는. 네. 이게 너무 놀라시는 것 같은데? 너무 놀라요. 지금. 근데 어차피 우리가 47억 년 후 46억 년이잖아요, 지금. 아니, 그래도. 앞으로 한 만 년 후도 생각 안 하셔도 괜찮아요. 아니, 그래도. 아니, 없어진다니까. 나 지금 충격이야. 아니, 근데 왜냐면 지금 이거 긴급 뉴스입니다, 지금. 이거 요즘 태양이 없어진대요, 120억 년 후에. 태양은 없어지지만 태양을 구성하는 모든 것들은 다시 재구조화 되겠죠. 이것이 또 양자역학입니다.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와 이거 이렇게 재밌네? 문득 궁금해지는 게 우리가 이제 태양에 관한 그런 명언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 그다음에 이제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을 그렇죠. 네. 요거 좀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합니까?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장입니다. 네, 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 네. 그럼 내일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를 봐야 되는데 네. 시간이라는 건 완전 상대적이에요. 사실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이라는 개념이 생긴 건데 그렇죠. 예. 근데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 사실 태양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웃긴 일이에요. 왜요? 왜냐면 오늘 내일을 결정하는 게 지구가 도는 것 때문에 그런 거지 태양 입장에서는 내일이란 건 없어요. 예. 그냥 항상 떠있죠. 그대로. 예. 우주적 관점에서 봤을 때 태양은 항상 있는 겁니다. 지구가 거기서 돌고 그냥 쇼를 하고 있는 건데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 그럼 태양 입장에서 뭐야? 뭐? 아 지들끼리 혼자 돌아놓고선 좀 진지하네 얘들이? 이런 느낌인 거죠. 그리고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은 없다. 이거는 사실 굉장히 잘 만든 문장이긴 해요. 근데 확실한 거는 하늘 아래 한 개의 태양도 없어요. 그냥 하늘 아래 태양이 없어요. 뭔 소리예요? 아 하늘 밖에 있는 거구나. 그렇죠. 아~ 왜냐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하늘을 정의할 때 그 지표면으로부터 한 100km까지를 이제 우리 대기권 안으로 정의를 네. 하고 이걸 카르만 라인이라고 그러거든요. 맞아요. 카르만 라인. 요거 밖으로 가면 우주로 정의를 네. 합니다. 네. 하늘 아래라면 카르만 라인 안쪽으로 봐야 되는데 요 안쪽엔 태양이 없어요. 요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은 없다. 이 말은 너무 잘 만든 말이지만 좀 바꿔서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은 당연히 없다. 왜냐? 네. 하늘 밖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야 돼요. 아니 그 이제 세계적인 천문학자 칼 세이건이 이제 남긴 말인데 우리 행성은 우주의 어둠에 크게 둘러싸인 외로운 티끌 하나에 불과하다. 이게 이제 우주를 공부하다 보면 우리의 존재라는 게 참 너무 미미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드실 때가 좀 맞아요. 있는지 어떠세요? 막 너무 우리가 하찮게 느껴지거나 그런 게 있으세요? 그냥 생각지도 못했던 자연재해나 그런 사고들로 인해서 너무 나약하다 생명을 잃거나 이런 거 보면 좀 힘이 쭉 빠지죠. 우리는 왜 이렇게 작고 보잘것없고 우리가 아무 힘도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고 너무 괴로운 거야 그 생각 자체가 그래요 맞아요.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면은 적어도 지금 현재 우리가 작고 보잘것없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건 오직 인간밖에 없어요. 맞아요. 네. 맞아. 그 과정에서 우리 다른 생명체에 대해서 굉장한 배려와 애정과 사랑이 생기죠.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보잘것없으니까.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천문학자가 평상시에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너무나도 크고 광활한 이 우주에서 우리는 너무 외롭다는 거예요. 그 외로움을 버틸 유일한 방법은 사랑뿐이다. 네. 사랑이 없으면 그래. 우리는 못 버티는 거. 버틸 수 없어. 그건 네. 맞아요. 맞아요. 그 사랑을 주고 위로를 주고 우리에게 힐링을 주는 거죠. 그게 바로 과학이라는 거죠. 보이저라는 탐사선이 있어요. 이게 인류가 만든 탐사선 중에 가장 멀리까지 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사진 한 장이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사진이에요. 네. 정말 멋있게 딱 거기 푸른 점이 딱 찍혀 있어요. 이거를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더 아끼고 배려하고 사랑해야 되는지, 이 점 위에서는 어떠한 철학도 어떠한 뭐 정치 성향도 남자 여자 뭐 부자고 가난하고 의미 없다. 그냥 한 도트밖에 안 되는 저만에 살고 있는 똑같은 그냥 생명체다. 이거를 딱 보고 나면은 절대 누구에게도 무례하게 할 수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정말 사랑받아야 되는 존재거든요. 모두가 이런 생각들을 해야 세상이 바뀔 수 있어요. 아니 그 궤도님이 우주뿐만 아니라 생활 밀착형 과학을 풀어내는 데 좀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연애 고민을 특히 과학적으로 요거 조금 기가 막히게 좀 상담을 해주신다 그래요. 기가 막히죠 연애는. 우리 조셉의 꼴값을 굳이 우리 궤도가 좀 과학적으로 조금 분석을 한번 해봤다. 근데 감동 많이 받았어요. 아 그래요? 그대가 하늘에 떠 있는 해라면 밤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대가 하늘에 떠 있는 달이라면 아침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와 이게 사실은 아마 우리 세호 형님께서 약간 그 사랑의 세레나데 느낌으로 쓰셨을 것 같잖아요. 네. 모든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신데 이건 완전 과학시예요. 그래요? 네. 이거 모르실 수도 있어요. 네네네. 쓰셨지만. 쓴 사람이 모르는데 왜 이게 과학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늘에 떠 있는 해, 요거는 아니라는 걸 아까 말씀드렸죠? 얘기했죠. 요건 요 정도는 우리가 시적 허용으로 봐줍니다. 네. 네. 근데 밤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또 아침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기에서 포인트가 뭐냐면은 사실 밤이 온다, 아침이 온다가 해와 달이랑은 무관합니다. 왜냐면은 아침이 오고 밤이 온다라는 거는 해가 아니라 지구의 자전 때문에 벌어지는 사이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럼 엄밀히 말하면은 밤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침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거는 자전이 멈춘 상황을 가정한 겁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지구의 자전이 멈추면 지금 관성 때문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다 튕겨져 나갈 겁니다. 죽죠. 다 사라지죠. 난리잖아 지금. 저거보다 더 위험한 일이 일어나는 거야.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거의 사라질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다시 앞으로 돌아가. 숨이 싼 거야. 그대가 하늘에 떠 있는 해, 그대가 하늘에 떠 있는 달이다. 내가 사랑하는 그대만 이 지구상에서 피신시킨 거죠. 네. 즉 이거는 이거는 아포칼립스 시대에 내가 사랑하는 오직 그녀만을 살리기 위해. 그러니까 지 사랑을 위해서 다 죽이고. 다 죽이고. 야 이건 뭐 이게 기가 막힌 사랑의 세레나데네. Just for you네요. Just for you. 장난 아니죠. 근데 문제는 세호 형님도 갔어. 그렇지. 그래서 아 나는 죽어도 상관없어요. 나조차 죽어도 돼. 난 가도 돼. 나도 가도 돼. 왜냐? 사랑하는 그녀만 살면 돼. 죽어도 상관없어요. 자신의 생명을 바쳐 플러스 전 인류의 생명을 바쳐도 그녀를 살려. 야 이분 아니 잘하시는 분이네. 세호정. 왜? 네. 그러니까요. 야. 그러니까 인류를 죽이고 너 하나 살렸다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대박이네. 야 이분. 아니 이게 저 궤도님이 이제 이말년 씨와 과학 콘텐츠를 만들어서 많은 분들을 좀 킹받게 했다고 하는데 제목만 들어도 상당히 킹받게 만드는 도대체 이런 걸 왜 분석을 하시는 건가요? 그냥 그 사람들이 과학을 좋아하게 만들려는 방식이죠. 왜냐면은 예를 들어 그냥 작용과 반작용이라는 뉴턴의 운동 법칙이 있다. 근데 재미없잖아요. 근데 김치 싸대기를 때릴 때 있잖아요. 그럼 김치 싸대기를 딱 때립니다. 그 이때 사람들은 모두가 김치 싸대기를 맞은 사람을 애처롭게 봐요. 하지만 김치도 맞았어.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김치도 애처롭게 봐야 되는 거야. 때리는 순간 볼도 김치에 맞았지만 김치도 볼에 맞은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작용 반작용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하면 댓글들이 어떻게 달려요? 하다하다 이제 귀신까지 과학적으로 좀 분석을 하셨다. 아 이게 지금 귀신이 과학적인 존재냐라는 거는 우리가 정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은 그렇죠. 과학적인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굳이 이걸 과학적으로 설명해보려는 시도를 했던 겁니다. 재미로. 근데 예를 들어 지방령이라는 친구들이 있어요. 병원이나 집이나 특정한 위치에 고정돼서 이제 공격을 하는 친구들. 과연 이들이 집이나 병원에 붙어 있을 수 있나? 기본적으로 우리는 중력의 영향을 받아 서 있습니다. 근데 귀신 날아다니죠. 그럼 중력의 영향을 안 받는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재밌는 건 이 지구가 시속 1300km 자전을 하거든요. 그럼 얘는 딱 집에 서 있었는데 있을 수 없다. 1시간 후에 1300km 떨어져 있는 나라에 가 있는 거야. 그죠?
근데 얘가 자전만 하느냐? 공전을 합니다. 근데 얘가 또 지구만 공전하느냐? 태양계 전체가 우리 은하를 중심으로 공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령 입장에서는 내가 오늘 이 병원에서 말뚝을 받겠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혼자 우주에 떠 있어요. 그러니까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받으니까 따라가는데 그러면 사실 귀신을 만났을 때는 무서울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얘가 여기 서 있어. 이 본인이 중력의 영향을 안 받을 텐데 어떻게 지평자 표계로 본인의 몸을 고정하셨습니까? 자신의 몸을 지구의 병원에 혹은 학교나 집에 고정하는데 굉장히 많은 힘을 쓸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공격할 힘이 없어. 근데 반대로 얘네가 아닌데? 나 중력의 영향 받는데? 나 지구에 있는 현실 세계 물리법칙 적용 받는데? 이러면 더 재밌죠. 그럼 내가 때리면 맞는다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피지컬 싸움이야. 이길만 해. 그럼 붙는 거고 아니다? 그럼 빠져야죠. 이야, 이 과학적으로 귀신의 어떤 존재에 대한 그러면은 흔히들 우리가 가위 눌리잖아요. 네. 가위에 눌리는 게 누군가는 뭐 귀신이 누르는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실질적으로는 내가 몸이 피곤하기 때문에 그 잠든 상황에서 그 피곤함이 그럼. 쭉 누르는 거다. 그러니까. 이것도 완전 과학이죠. 사실은 뭐 이게 뭐 정확히 논문으로 나온 내용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가위 눌림의 반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위 안 눌림. 가위 안 눌림.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재밌는 게 가위 눌림의 반대를 저 걔도 좀 당황하지 않았어요? 가위 안 눌림. 아니죠. 이게 왜냐면 너무 과학적인 사람과 너무 비과학적인 우리가 만나서 재밌는 건 가위 눌림의 반대를 목류병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면 목류병이 뇌에서 몸으로 보내는 신호가 있고 우리 몸이 그 신호를 받아 움직입니다. 근데 뇌가 지금 잠들어 있어요. 근데 목류병은 몸이 깬 거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목류병 환자가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 걷기예요. 그래요. 네, 왜냐면은 평소에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이 그거기 때문에. 무서워. 그러니까 위에서 신호가 안 오니까 신호가 없어? 그럼 평소 하던 거 하자. 그래서 가장 많은 환자들이 냉장고 문을 열고 화장실로 가고. 와. 네, 그게 이제 목류병인데 그럼 반대 개념은 뭐냐? 가위 눌림은 이제 몸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뇌만 깹니다. 그럼 뇌가 신호를 줘요. 야, 일어나. 맞아. 근데 몸이 깊은 잠. 왜냐면은 몸이 그날 너무 피곤했기 때문에 못 깨는 거야. 그래서 뇌가 신호를 주는데 몸이 안 일어나. 이거는 뇌 입장에서 굉장히 이상한 현상입니다. 그러면 뇌는 어떻게 되냐? 이 현상을 해석하려고요. 아마 무언가 외력이 나를 잡고 있는 거 아닐까? 거기서 이제 귀신이라든지 괴물들이 나를 잡고 있는 거야. 이거는 뭐야? 이야, 재밌다. 그죠. 그래서 누가 건드리는 순간 가위는 풀려요. 왜냐? 맞아요. 몸이 깼거든요. 그런데 진짜 가위 누르면 이게 희한한 게 뇌는 깨있는데 몸이 안 움직이니까. 그리고 눈은 보이죠? 보여요. 왜냐면 시신경이 뇌랑 가장 가까운 신경이라 가장 먼저 깨요. 그래서 일단 눈은 보이나 나머지 감각들은 거의 차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뭐 죽을 때 그 뭐 그거 있잖아요. 사람은 죽어도 주마등 그 본다고. 이것도 되게 재밌는 얘긴데. 이것도 이게 너무 왜냐면 이게 죽어도 본대잖아요. 이게 우리가 주마등이 스친다고 하면서 과거의 어린 시절부터 막 기억들이 쫙 빠르게 돕니다.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죽음의 순간에 우리의 뇌가 해야 되는 일이 딱 하나예요. 뭐예요? 살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근데 주변에 조언을 구할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 이 뇌는 나의 모든 삶의 기록 안에서 이 난관을 극복할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주마등이 스치는 게 내 뇌가 살려고 발고둥 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차가 낭떠러지 떨어졌다. 그럼 예전부터 기억을 쫙 해서 내 모든 이 삶의 역사에서 이 떨어지는 차에서 생존할 만한 정보를 받은 적이 있었나? 그런 사례가 있었나? 모든 경험과 데이터 들은 얘기를 다 조합하는데 결국 없었죠. 주마등이 스치고 대박이네. 야, 이거? 이게 이제 그 윤아 씨의 그 사건의 지평선이 궤도님 때문에 만들어졌다고요? 사건의 지평선에 네. 대한 설명들을 이렇게 해주시는데 갑자기 굉장히 울컥하면서 이거하고 블랙홀하고 이제 같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사건의 지평선이 뭡니까?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거 처음 들어보셨죠? 네. 블랙홀은 아시죠? 블랙홀 아시죠? 굉장히 인기 있는 천체잖아요. 블랙홀을 설명하는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예요, 사실. 사건의 지평선. 네, 그 블랙홀이라는 거는 뭐든지 빨아들이는 그치. 전체잖아요. 사실상 이제 블랙홀 설명도 좀 길어져요. 왜냐면 실제로 검은색도 아니고 구멍도 아니에요. 블랙홀은 죽은 별입니다. 근데 요거 좀 한 20분 걸려요, 진짜. 블랙홀은 이거 아까 안 돼. 너무 아깝다. 넘어가.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어쩔 수 없어요. 180분 편성해야 돼요. 아니, 안 돼, 안 돼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블랙홀에서 빨려 들어가는 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를 딱 넘어가면은 돌아올 수 없죠. 알았다.
거기를 이제 사건의 지평선. 아. 네, 이벤트 호라이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건이 일어난 시점. 이 사건의 지평선 넘어가면 블랙홀에서 빨려 들어간 후에 두 세계는 완전히 분리돼서 어떤 사건도 서로 상호작용할 수 없어요. 이게 너무 과학계에서 중요한 키워드인데 유나님이 이걸 통해서 헤어진 연인과의 그 상호작용이 불가능합니다. 드디어 사건의 지평선을 아시는 분들도 많으셨겠지만 저는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또 그 최근에 그 블랙홀 연구하는 천문학자가 결혼을 했어요. 이 후배가 결혼식장에서 이 사건의 지평선을 트는 거야. 왜냐? 내가 블랙홀 연구해. 그 이 노래가 사건의 지평선이야. 너무 좋은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너무 감동, 저는 감동인 거예요. 그래서 야, 천문학자 결혼식에 사건의 지평선이 울려 퍼진다. 유나님한테 제가 보내줬죠. 이걸 딱 찍어서 영상으로. 그랬더니 유나님이 이 슬픈 노래를 결혼식장에서. 우리 사실 내용으로 보자면 네. 이건 노래 내용으로 이제 그 굉장히 슬픈 헤어짐의 노래인데 네. 네. 과학자들이 모여 계실 곳에서는 야, 이 내가 연구하던 이 관련된 이 단어가 그러니까. 노래로 만들어지다니 얼마나 감동적이야.